안녕하세요. 네,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마치면서, 네, 그 에피소드 6에 대한 리뷰는 저희가 뭐 따로 특별히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 마스터 분들께서도, 네, 계속 이게 다양하게 좋은 모습들을 교류를 했었고, 네, 그 모습이 잘 나간 것 같아서, 네, 모든 영상 리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이제 천하제일 무술대회 1편에서 5편까지 나가면서 특히 이제 1편, 2편, 그 다음에 그 3편, 5편, 네, 요 4편에 달린 이제 댓글들에 대해서 좀 택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 또 혹은 좀 잘못 알고 있는 분, 그리고 좀 택견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마치는 편, 네, 대한 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서 몇 가지를 추렸고, 또 우리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질문을 이제 저희가 좀 추려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댓글에서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최찬이는 복싱을 했다, 복싱 체육관을 다녔다, 혹은 최창희는 킥복싱을 배웠다, 혹은 킥복싱 체육관을 다녔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최창희 선생의 일단 무도 전력을, 이제 수련했던 무술 전력을 아주 솔직하게,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복싱 체육관을 다닌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자, 그럼 킥복싱 체육관을 다닌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 네, 한 번도 안 가봤나요? 교류 때문에 간 거 말고는 제가 이렇게 배우러 간 적은 없습니다. 도장에 한 번도 등록해 본 적이 없다. 네. 자, 그럼 우리 최창희 선생의 무도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태권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때 체육관에서 했었고. 그럼 태권도 단은 몇 단이에요? 4단. 와, 태권도 4단. 네. 4단이고. 네. 그리고 태권은 이제 지도자 2급. 네. 그럼 태권 수련은 언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법 태권을 수련하기 전에는 복싱이나 킥복싱, 그러니까 글러브를 끼고 하는 시합이나 무술은 그 수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거짓 없이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창희 선생은 복싱 체육관을 다녀본 적도 없고, 킥복싱 체육관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네. 무도 전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몇 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하면서 태권도 4단.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태권을 꾸준히 수련을 했다. 네. 이게 이제 그 최창희 선생의 어떤 무술을 수련한 흔적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예법 태권에서 복싱을 배웁니까? 아닙니다. 복싱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복싱처럼 복싱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올까요? 태권에 이제 장모치기, 제갈넣기, 턱걸이 이런 손기술들을 우리가 글러브를 끼고 미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법 태권에서는 현대적인 격투기 훈련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수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최창희 선생이 복싱이라고 얘기했던 기술들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장모치기라는 기술이 있죠. 네. 그리고 제갈넣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제갈넣기. 그리고 턱걸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들을 글러브를 끼고 수련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복싱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러브를 끼고 입식 타격 룰의 경기를 하다 보면 그 흐름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장모치기 그리고 면치기, 이게 이제 그 복싱의 스트레이트와, 예. 그러니까 잽과 스트레이트라는, 예. 기술인데, 이게 사람 조금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이 택견의 기술로 싸워야 된다. 최창희 선생은, 예. 이번 청아지엘 무술대회에서 전부 다 택견 기술로 싸운 거죠. 예, 택견 기술로 싸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면치기를 한다고 해서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술은 룰에 의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법 택견을 수련했지만 입식 타격 경기를 하면, 네,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 전수관에는 복싱을 오래 했던 분들도 다니시고, 예. 킥복싱이나 격투기를 했던 분들도 다니죠. 예. 네. 하지만 그분들이랑 실제로 그분들이 뭐 복싱을 최소 3년 이상, 예. 네, 킥복싱을 뭐 9년에서 10년, 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와서 예법 택견을 수련을 하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예. 말씀을, 예. 하시죠.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그분들이 예법 택견에, 그분들이 그런 무술 운동을 하다가, 예법 택견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왔을 때는 복싱이나 격투기, 무에타이, 킥복싱과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법 택견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 예법 택견을 왜 배우겠어요?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택견 전수관에 오면 기본적으로 스텝을 배우죠. 품밟기라는 스텝을 배웁니다. 네. 근데 예법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계속 삼각형 모양의 복법보다는 앞뒤 밟기, 네. 그리고 좌우 밟기 위주의 수련을 많이 하죠. 거기서 이제 상대방하고 그 견주기를 할 때 역제 밟기, 옆으로 길게 밟는 밟기, 상대방을 돌리는 그 빼내 밟기, 이렇게 중요한 그 스텝 네다섯 가지를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면 직선으로 뻗는 기술들을, 먼저 연습을 해요. 면치기, 장모치기, 예. 이 기술들을 배우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뭐 이제 제갈넣기, 그 다음에는 턱걸이, 예. 발길질도 직선으로 뻗는 발차기, 돌려서 차는 발차기, 그 다음에 위로 걷어올려 차는 발차기,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철저하게 택견 커리큘럼, 택견의 무브먼트에 입각해서 훈련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양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법 택견, 예. 그 수련을 하는 게, 예. 경기 룰이 두 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예. 추장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오리지널 예법 택견 룰로 경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식 타격형으로 두 가지로 스파링을 진행합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수련을 하는데, 사실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는 우리가 그 예법 택견 입식 타격형, 예. 경기를 사실은 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오리지널 예법 택견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지널이라고 붙인 이유는 좀 더 그 예법 택견스러운 경기가 나오는 걸 오리지널 예법 택견 경기 스타일이라고 해요. 예. 예. 그 경기를 보면 이제 입식 타격형과는 또 궤를 달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픈 핑거 글러브를, 예. 끼고 손바닥으로 때릴 수도 있고, 예. 손등으로 때릴 수 있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도끼질, 예. 왜냐면 이게 그 16온스나 12온스, 예. 이런 글러브를 끼고 사실 도끼질을 친다 한들 데미지가 들어가지도 않고, 예. 맞지도 않아요. 예. 그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예. 근데 예법 택견 스타일로 하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제 그 무에타이 빰처럼 저희는 이렇게 잡고 때리는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박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다른 건 뭐가 있죠? 해질. 예. 잡아넘기는. 예. 잡아넘기는 기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입식 타격형은 여러분들이 계속 봤기 때문에 오리지널 예법 택견 스타일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입식 타격형과는 또 다른 좀 택견스러운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이창희 선생님. 아, 저는 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제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인다. 좀 연륜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20대입니다. 정확하게 몇 살이죠? 28살입니다. 근데 보통 30대로 많이 보시고 네. 예,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28살입니다. 네. 꼭 어리다는 걸 예. 밝히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질문도 있더라고요. 머리가 박살났나? 머리가 왜 그러냐? 이거 뭐 의도하신 건가요? 심지어는 어떤 댓글에 네. 제가 다니는 미용실을 소개해달라고 네. 어떻게 소개해드려요? 예,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네. 근데 지금 하는데도 굉장히 잘해 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하자. 아, 그럼 뭐 계속 다니는데 다니시면 됩니다. 하지만 댓글에서 제가 다니는 미용실을 검색시켜달라. 네. 근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추천 네. 선생님이 머리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네. 이게 호불호가 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네.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되게 지인들한테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스승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닮았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럴리가요. 닮을 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스승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아, 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왜 경기를 할 때 택견의 발길질이 안 나왔는가? 예, 맞아요. 댓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왜 그 택견의 예. 발길질이 많이 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밍 자체가 좀 안 나왔던 것도 있고 극진가라데 같은 경우는 압박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윗발길질을 찰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가드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면 제가 더 열심히 수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 실력이 좀 부족해서 발길질이 많이 안 나오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절권도 편에서는 좀 발길질이 네.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극진 같은 경우는 워낙 압박이 심해서 네. 사실 정말로 그 윗발길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네. 어려웠고 대신에 지금 이제 그 영상을 보면 네. 촛대차기 하나로 지금 다 네, 발길질이 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사실 되게 다양한 택견의 네. 아랫발길질을 구사했죠. 네. 네. 허벅발기, 촛대차기, 그리고 장대차기, 낚시도 있었고 째차기, 째차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택견의 택견은 윗발길질도 많지만 또 아랫발길질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리고 극진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그 전략적으로 네. 많이 쓰려고 했던 게 그 아랫발길질이었고 아랫발길질은 굉장히 유효하게 잘 들어갔다. 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아 그리고 이제 왜 그 택견의 시그니처 키 겨차기가 안 나왔냐? 네, 요거는 그 극진 같은 경우는 윗발질 방금 답변했던 거하고 비슷하고 사실 절권도하고 할 때는 제가 이제 겨차기를 계속 주문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창희 선생이 이제 좀 그 레드선이 됐어요. 네. 세컨 얘기가 안 들렸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그 좀 부담이 크다 보니까 좀 강한 타격을 주려고 후려차기 위주의 공격들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겨차기의 모습이 나왔더라면 저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최창희는 택견을 해서 강했다기보다는 타고난 싸움이다. 야, 이게 타고난 싸움이다. 이런 댓글들이 예. 상당히 많았어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예. 저는 택견을 수련해서 몸과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끝이에요? 타고난 싸움이요? 네. 본인의 실력이 좀 이렇게 나는 좀 격투 센스가 좀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센스보다는 저는 그래도 깡
투지 네. 이런 거는 조금 있지 않나. 아 투지는 인정. 네. 네. 기본적으로 예, 그 어떤 무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일 필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죠. 네. 예. 그 보통 무술의 3대 요소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는 뭐다? 기질. 그러니까 아, 힘이죠. 힘이야. 힘. 네. 맞아, 맞아. 네. 힘. 그 어쨌든 같은 조건에서 운동을 하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같은 기술을 걸었을 때 예, 힘을 예,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힘을 첫 번째 요소로 봅니다. 예. 예. 그럼 두 번째가 뭐죠? 체력? 아니 기질. 기질. 소위 말하는 깡이라고 해요. 예. 예. 기질. 예, 힘이 있고 기질적으로 기질. 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힘이라는 건 사실 하드웨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타고난 사람의 신체.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술에서는 체급이 중요하고 네. 경기에서는 체급이 중요한데 이 체급이 네, 높을수록 사실 힘이 강한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체급이 크다고 해서 절대적인 힘이 강한 건 아니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운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체격 네. 조건이 좋고 힘이 좋은 사람이 기술에 앞선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질이죠. 네. 네. 기질적으로 아무리 힘이 좋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투지가 없는 사람들은 격투기에 어울리지 않죠. 에, 그래서 이제 기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창희 선생은 이 투지, 기질이 굉장히 타고났어요. 에, 강합니다. 투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체력. 기술. 기술. 체력 중요하죠. 에, 그렇죠. 기술. 에, 에. 요 기술, 네. 그러니까 힘과 기질, 네. 예, 요게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 정말 좋은 무술을 무도가가 되는 네. 무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타고난 건 아닌 것 같고 싸움 자체를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좀 이제 투지는 원래 기질적으로 강한 편이고 좀 되게 노력형 인간이죠. 예, 노력형 태격군입니다. 네.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저도 정말로 이게 저는 타고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체 조건도 우월하지 않고. 예. 근데 저도 투지는 괜찮아요. 우리 굉장히 비싸요. 투지는 저도 괜찮,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기술도 이렇게 그 딱 무술을 배우면 금방금방 습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둔해요. 예. 그래서 정말 뭘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무술을 수련한 이후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단 하루도 수련을 거르지 않거든요. 한번 수련을 하면, 20대 때는 뭐, 기본 5시간 이상 하루에 수련을 했었고, 30대 때는 적어도, 30대를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수련을 했었고, 지금 이제 40대 때 전수관을 하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아침 단련, 와서 개인 수련까지 다 합치면, 최소 2시간 반 이상은 항상 수련을 합니다. 최창희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노력형 인간이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든 정말 좋아하고 투지 넘치게 노력하면 저희들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적어도 예, 물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시겠지만 적어도 저희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창희 선생님 또 질문. 그 댓글에 뭐 잘생겼다라는 댓글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네. 네. 그리고 경험이 많아 보인다. 네. 이렇게 뭐 시합을 많이 뛰어봤. 다던가 뭐 그런 경험이 많아 보인다는 댓글도 있더라고. 저는 시합을 뛰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 이번이 거의 처음 그래서 우리 태권 매트는 아 그거는 태권 매트는 제가 세 번 3전 3패라서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그럼 태권도 시합도 나가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예 아. 네, 나가고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아. 그때는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좀 네, 됐고요. 네, 그러면 그 외 시합은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사실 창희 선생은 주로 저하고 제일 많이 네, 훈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외부 시합을 나가보자 하면서 좀 그
무에타이 체육관. 네. 네. 뭐 그 의정부 남일 관장님이 네. 계시는 원투 체육관 가서 네. 이제 교류전 네. 가져본 거. 그리고 전수관에서 가끔 이제 그 외부 손님들 놀러 네. 오면 네. 이제 교류전처럼 예, 네. 해본 게 가장. 정식 시합은 사실 네. 한 번도 없었죠. 예. 네. 네. 만약에 이게 뭐랄까 요것도 천하제일 무술대회도 공식 시합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예. 첫 예. 그 시합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걸 발판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예. 입시 타격 경기를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좀 댓글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예.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뭐 창희 선생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예.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것 같고. 아, 네. 예. 이제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있으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 천하제일 무술 대회를 하면서 정말 값진 경험을 네. 얻었죠. 예, 우리 최창희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이렇게 시합이라는 예, 값진 경험을 얻었고, 네. 예, 저는 또 그 안에서 많은 그 무술 사범님들과 다양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견해를 나누면서 저는 또 저의 무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창희 선생님, 요거를 천하제일 무술 대회를 겪으면서 네. 네. 좀 느꼈던 점을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에 대한 실력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도 계속 수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금 이 대회를 발판 삼아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번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예, 어쨌든 뭐 경기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네, 거기에 참가했던 우리 그 절권도, 네. ITF 태권도, 극진가라데, 네. 그리고 우리 태권, 네. 예, 이 네 분의 마스터들과 우리 네 분의 제자가 모두 다 같이 우승자라고 생각해요. 예, 예. 정말 승패를 떠나서 본인들이 수련하는, 각자가 수련하는 무술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예, 또 시합에서도 최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투지를 둘 살랐고, 우리 그 마스터 선생님들도 다 예, 제자를 아끼는 마음, 그 다음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예, 뭐 전략 전술 네, 이런 것들 짜고 하면서 정말 뭐 그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교류를 가질 수 있었다는 그 자체에서 우리 모두가 승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국내 최고의 MMA 팀 매드의 수장 양 감독님께서 정말 아 무술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네. 예, 무술을 하시는 전통 무술을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우승자는 우리 양 감독 TV와 우리 양 감독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했던 네 무술의 마스터님과 네 선수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모두가 우승자입니다.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마치는 편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